코미디 전체적으로 통용되는 용어 정리를 살짝만 아주 살짝만 좀 해보고 가려고 합니다. 이게 사실 어떤 학술 용어나 좀 약간 다 외워야 되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막 그렇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고 기본이 되는 아주 간단한 용어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서구권의 문화다 보니까 영어로 흔히들 많이 쓰는데 도입과 웃음, 셋업과 펀치라인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웃기기 위한 펀치라인까지 가기 위한 어떤 사전 설명, 상황 설명 뭐 이런 것들, 사전 정보 이런 것들이 이제 셋업이고 웃음이 나오는 직접적으로 나오는 펀치라인이 있게 되는 겁니다. 요거를 계속 말씀드리지만 절대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간단하게 정말 뜻만 웃음이 있기 위해서는 앞에 좀 약간 깔려야 된다. 밑밥 깔고 웃긴다. 요 정도만 뜻만 생각해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. 간단하게 스탠드업 코미디에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?